자,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겁니다.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진정한 핵심은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분명히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올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판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때가 되었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라도 저들이 굶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은 기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만 목적하셨다면 빌립과의 이야기나 안드레의 순종이나 그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 헌신이나 또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논란들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사실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을 행하려고 계획하셨으면서도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한 이유를 말하기를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빌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빌립이 큰일인데 빌립이 저런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금방 계산을 합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이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빵을 사다가 줄까 계산이 탁 나와서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뭐 한 50명, 100명만 넘어가도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식비를 어느 정도 해야 이 사람 먹이나 계산이 어려우실 거예요. 무려 5,000명이 넘는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만 명도 넘을 수 있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 계산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빌립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어요. 역시 빌립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빌립의 대답에 뭐가 문제가 있죠? 빌립이 똑똑했고 계산도 잘했지만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존재에 대해서도 빌립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능력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고집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가서 밥 먹고 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안드레도 사실 그것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사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안드레가 빌립하고 달랐던 것은 빌립은 계산이 안 되니까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신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했습니다. 어디 음식은 없는지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계산도 안 되고 논리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시는 것은 알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지만 일단 그거라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안드레의 순종을 통하여 5천명의 무리를 먹이고 그리고 열두 광주리를 남깁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 것이 제가 빌립 같은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따져보고 계산도 해보고 논리적으로 맞춰보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면 그 다음에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나는 네가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정말 마음 찔리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인생 간증을 아마 하게 아마 허락한다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간증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와서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안드레 같은 순종, 이 소년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 같은 헌신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랬던 일들이 다 쌓여서 지금 이 선한목자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해 봤던 것이 제가 부산의 담임 목사로 34살 때 담임 목사로 부산에 부임에 갔을 때입니다. 전임 목사님이 어렵게 예배당을 건축을 하시다가 완공은 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후임자로 제가 가게 됐는데 교회는 건축비 부채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상황이 건축 헌금을 하자고 말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 건축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교우들에게 같이 의논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데 그동안에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용돈으로 주었던 것들을 안 쓰시고 다 모아두신 것을 그냥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교회에 부채가 많은 것은 덕스럽지도 못하고 목사님 목회에도 짐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건축헌금 하십시다. 그 권사님이 하신 헌금으로는 감당이 안 될 만한 액수지만 꼭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건축헌금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우선 헌금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저희 생활비를 다 건축헌금으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라도 해봅시다. 그리고 헌금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그 헌금이 정말 오병이어의 헌금이 된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지방 감리사님께서 지방 내 어려운 교회들을 쭉 둘러보시고는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안을 하세요. 우리가 외부의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부산 지방 교회들이 쉽지 않지만 우리끼리 좀 헌금을 모아서 그 미자립 교회 전세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 좀 해결해 줍시다. 그래서 교회 전세비 대출받은 걸 다 우리 지방에서 돈을 모아서 해결해 주자는 거예요.
감리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그 뜻은 귀하지만 제가 담임하던 교회가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살림은 예산이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교회를 자립을 시켜주려면 상당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감사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교회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한마디 하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겠지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해도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감리사님의 뜻은 귀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계산도 해보고 따질 건 따져도 보아야지 무조건 좋은 뜻이라고만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계산이 없으신 분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겠지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리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일에 교인들이 한번 자유롭게 헌금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럼 예산은 없는 거지만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교우들에게 광고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우들이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꽤 큰 액수의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천만 원이 넘게 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했다더라. 다른 교회도 자극을 받으시고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져서 진짜 한 교회에 전세 대출이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만 순종해 가면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선한 목적에 와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교회 상황에서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우리 계산과 생각으로 안 된다, 못 한다 하는 말을 섣불리 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 못 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도 못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도 못하실까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너무 다르시더라고요. 매번 어떤 상황이든 처음에 떠오르는 내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으면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이 오병이의 기적에도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을 다 먹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떡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 모아봤더니 열두 광주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떡이 더 필요하면 기적을 더 행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열두 광주리나 만들 이유가 있겠어요?
절약을 하라는 건가? 낭비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음번 이 요한복음 6장 하반절까지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을 그 무리들에게 먹이신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것은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이제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한.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은 여기셨으니까. 그래서 열두 광주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비로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엄청나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속 그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빵을 먹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일단 산으로 가십니다. 혼자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결국 찾아내고 이제 또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일에 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옹립하려고 하는 일이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육신의 양식인 빵만 원한다는 걸.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언제나 이렇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개인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일이든 항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빌립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5천명의 무리를 먹일 길이 없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모질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해요.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더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내가 약한 게, 부족한 게, 못난 게 더 기뻐요. 왜? 그때 내가 더 강해지니까. 주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제자를 부르실 때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거, 없는 거, 멸시받는 거 그런 사람을 일부러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한 정말 눈이 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노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누구 거였어요? 어린아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 데리고 일하고 싶어요? 어린아이 데리고 일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어른이 일 더 잘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실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일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과 계산대로 우리 주님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는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의 계산 판단만 고집하고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섣불리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주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한국 교회 선교 초창기에 평신도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신학교 다니셔서 이제 목사의 과정을 밟으신 게 아니고 뭐 집사 권사로 이렇게 일하다가 목사가 되신 거나 마찬가지 분이세요. 6.25 전쟁 때 순교하셨지만 일제시대 때도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셨는데 먹고 사는 게 실제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자의 형편이에요. 오죽했으면 시장에 빵을 받아다가 좌판에다가 빵을 파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셨을 정도. 며칠을 그렇게 시장에서 빵을 파는 일을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께서 여보 우리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람에 저희 할아버님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냥 그 좌판을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는다. 주의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가자. 그렇게 결단하신 거죠.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죠. 저희 할아버님에게 굶겠다고 하는 결단, 그게 바로 할아버님이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눈앞이 캄캄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근데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빌립처럼 계산하고 판단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안드레처럼 주님의 뜻은 뭔가? 주님은 뭘 기뻐하시나? 그리고 그저 한 걸음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반월공단의 어느 공장에 제가 매월 한번 기업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집사님이시 분이 사장이세요. 근데 당신 교회는 너무 거리가 멀고 가까이 있는 안산에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법정 관리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해결해 달라고 오래 기도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를 잠깐 먼저 좀 만나시자고 그래서 사장실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무슨 까닭일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깨달아졌대요. 자기가 그동안에 기도한 것은 다 내 회사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이 회사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예배를, 직장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더라.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 회사가 넘어가더라도 이 직장 예배만큼은 계속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사장이신 집사를 만나는데 믿음이 정말 달라지시는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얼마 안 가서 회사가 정상화가 됐어요. 기도가 하나 바뀌는 것도요, 오병이어의 헌신이더라. 기도 하나, 나 위에 기도하던 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 하나도요, 오병이어의 기도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무리들을 먹이시고 싶은 뜻도 있으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진짜 목적은 제자들이 이제부터 사도가 되어서 제 교회를 치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형편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건 없는데 먹여야 될 사람은 많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다섯 개 나올 때까지는 몰랐는데 여섯 개 나올 때부터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도대체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 떡을 떼면 뗄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느낌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치리할 때 정말 난감한 상황이 딱 부딪혀 왔을 때 그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일을 기억하면 주님 기뻐하는 길로 가자. 주님 원하시는 길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걸음 순종밖에 안 되지만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이때 생긴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나가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이요 훨씬 강했습니다.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군사도 훈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인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 난민이죠. 난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뒹굴었던 거의 정말 거린과도 같은 그런 행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거민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가 무서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걸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300만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거죠. 그게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오그라들게 만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만 진짜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범접하기 힘든 기도의 힘이 있어요. 신앙의 힘은요, 돈의 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웨슬레 목사님께서 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100명의 설교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옥의 문을 뒤흔들어 놓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실제로 목회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 이분들이 가지는 영적인 힘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 걸음 순종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간증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 여기에 매이지 말고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불평 원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결단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무조건 순종의 걸음을 안드레처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년처럼 주님께 내 가진 것 전부 주님께 드리고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결단하시는 분은 오늘도 한번 일어나서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단을 귀하게 받으실 줄 믿고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